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한 곳에 왔습니다. 어떤 곳에 왔냐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옛날 원주민들이 독활살 개구리의 독을 이용해서 전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전쟁 도구가 많은 곳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바로 가볼게요. Let's please.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들어가도 되나요? 네네, 아이,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와우. 야, 자, 여러분들.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와, 여기. 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오늘 여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고 생소하실 거예요. 바로 독화살 개구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기르고 번식을 하시는 우리 멜론빵님 네네, 집에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아.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독화살 개구리의 매력을 알려드릴게요. 와우. 와, 아주 레우스다. 와, 여러분들, 이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아주레우스라는 친구인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키워봤었던 친구예요. 여기에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 뭔가 너무 많아서 뭘 보려드려야 할지. 지금 뭐 주시는 거예요? 이거 흔적 날개 족발이라고 날지 못하는 파리거든요. 아, 지금 네. 비타민 같은 거 묻혀서 주시는 건가요? 네. 꼬치 묻는다, 넬롬. 저게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 다트들이 네네네. 이제 뿌려주기 시작하면 몰려서 먹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네.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 근데 이게 세팅하기 나름인데 이런 식으로 독화살 개구리를 엄청나게 키우고 계십니다. 지금 몇 마리 정도 키우세요? 지금 마리수로는 한 130마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 와, 제일 많이. 얘네 그냥 피규어 같은데 가만히 있는데요? 네, 그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얘네 혹시 이름이 뭔가요, 얘네? 테리빌리스 옐로우. 얘네도 이제 종이 다르게 있는데. 뭐야, 이거? 너무 이쁩니다, 이거. 지금 사이즈가 그냥 네. 우리나라 약간 청개구리 크기만 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네들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쟁 도구로 실질적으로 이 독화살 개구리의 독을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특정적으로 그걸 먹어야지만 독이 생겨요. 네, 이제 자연에 있는 곤충류에서 그 그쵸. 독을 약간 응축한다고 해야 되나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독을 만들어요. 특히 개미 종류, 흰개미를 그렇게 얘네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와, 여기는 진짜 아마존이다. 등등. 등등. 와,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이 개구리들이 잘 살죠. 와, 이거 진짜 좋다. 분위기 연출 뿌리.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와, 얘도 이쁘다. 네, 이 녀석은 네. 올레말이라고 아주보다는 작게 큰데 틴크토 리우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류상 틴크토리우스 아주라스, 틴크토리우스 올레말이, 틴크토리우스 뭐 파우더 블루 이런 식으로 나뉘니까 이제 형태명이 차이라고 보죠. 아직까지 못 풀어 구분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저만 못한 거 아니죠? 와, 이거, 와, 울퉁이 있네. 네. 이거 직접 다 번식하신 거예요? 네, 다 직접 번식을 하는데 이 울챙이들이 나무 뒤로 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있을 건데. 아, 여기 있어요. 올챙아. 올챙이는 똑같이 생겼네요. 네, 올챙이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색깔이 나와요, 올챙이. 넌 그냥 올챙이. 와, 근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직접 여기에서 한땅한땅 애들에게 먹이 주고 환경 맞춰줘가지고 이제 산란을 받고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본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 네네. 이렇게 번식하시면 분양도 하시겠네요? 네, 분양도 뭐 필수 불가결이죠. 이렇게 많은데 분양을 안 하면 혼자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잘 나가나요? 이게 예전에는 몇분안 계셨는데 이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정말 많이 찾으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0몇 마리 정도 나갔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팩맨도 있고 화투프도 인기가 많고 한데, 이 독화살 개구리도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 개구리들, 특히 독화살 개구리는 이제 무늬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 포인트인데, 와, 네, 신기하다. 화려함의 정점의 개구리. 그쵸. 네. 근데 여러분들 그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육사는 독이 없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따다닥 있는데 제가 한번 떨궈볼게요 얘들. 와, 아주레스 또 나왔어. 이걸로 떨구는 잘 모르겠어. 아~ 찍으시면 제가 떨궈볼게요 한번. 위에서부터. 야. 야, 똑같은 친구들인데 진짜 굉장히 많네요. 특히 얘가 제일 많네. 야, 신기합니다. 신기해. 와, 얘 뭐야? 얘 색깔 왜 이래요? 정말 이쁩니다. 좀 약간 인위적으로 색칠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다양한데요. 이 친구들도 번식이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얘도? 어, 난이도는 그렇게 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많으면 네. 청소 보통 어떻게 하세요? 어,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아. 이제 비바리움 안에 따로 사이클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먹이를 주고 얘네들이 배설하면 그 배설물을 톡톡이나 다른 생물들이 다시 분해를 해요. 아, 먹이로 톡톡이도 많이 주시는구나. 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그 톡톡이가 개구리의 배설물을 먹고 이제 다시 증식이 되면 그 톡톡이를 다시 개구리들이 먹고. 네. 개구리 똥과 톡톡이의 순환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톡톡이입니다. 톡톡이. 이 톡톡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먹이를 줄 수가 있는데요. 와, 이거 되게 많다. 이거 뭐 주신 거예요? 어, 저는 효모 줘요. 효모요? 네, 효모가 가장 빨리 불어요. 안전하고. 이게 사이즈가 이러고요. 얘네들이 찐득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찐득이가 아니라 이제 아. 분해생물이에요. 분해생물. 와, 근데 얘는 뭐예요? 얘 참개구리예요? 아니요. 이제 퍼밀료 카우체라는 녀석인데 네네네. 지금은 좀 새끼인데 다 크게 되면 남푸른, 검푸른색 발색이 나와요. 이 녀석 특징이 올챙이를 키워요. 멜론빵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독화살 개구리인 특징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어미가요, 특히 수컷이 올챙이를 등에 메고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고요. 우와! 이게 뭐야? 어, 우아카리 골든백이에요. 네. 와, 저 얘가 저 개인적으로 얘 되게 예쁜데요? 귀엽다. 아, 알나라 알. 아, 이 녀석 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알 볼 수 있나요? 알? 네네. 알 보시면 네. 오! 이런 모습인데 살짝 건드리면 움직여요. 저 안에서 이제 신기하죠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얘 눈 딱 있는데 플라나리아 같다. 아, 이거 벗고. 아, 저 이 냄새 좋아요. 네, 흙 냄새 나요. 전체 같네. 지금 여기 안에 굉장히 이쁜 친구가 있다고 네. 합니다. 우와. 이 녀석이 이름이 파우더 블루라는 녀석인데. 오. 이제 걔는 아우라투스 캄팡파라는 친구인데. 와, 얘는 조금 다트 안 같죠? 네, 약간 아, 다트 같은데요? 아, 다트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브로멜리아드 열대 식물이고 이런 친구들이 보통 여기 물 보여 있으면 여기다가 알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낳기도 하고 여기 보여 있는 물에서 몸을 씻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흔적 날개 초파리 배양을 하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톡톡이 같은 친구들을 먹이로 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다트프로그를 키우면서 조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먹이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자체적으로는 먹이가 끊기지 않게끔 그런 노하우도 다 전수받고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하면은 다트프로그 사육이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다트프로그 이렇게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 아셨으니까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이런 숨은 고수의 장인을 보시. 와, 또 미싱한다. 개구리 보고 싶으면 물 싸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진짜 딱 이것만 찍으면은 그 비 내리는 그 정글 안에서 접사로 찍는 듯한 느낌 들죠?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운다고 하는데 이제 따라 울어요. 뭐 울어요 지금. 들렸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사실 너무 많아서 반절도 못 보여드렸습니다. 부채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2편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멜론빵님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